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올려놓고요. 지금 온 곳이 화순 그 지석천, 아니고 그 춘향면 그 우봉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탐색을 해보려고 산청을 포기하고 또 이쪽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영상이 조회수가 좀 나와가지고 요번주 한번 더 여기서 보고 다음주에 또 산책을 한번 이동해 보려고 일단 요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장비가 공사 중이고 하천을 전부 지금 이제 제방을 전부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요쪽으로 좀 파놓고 한 뒤 한번 쭉 보면서 물 밑으로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좋습니다. 저번 지석천하고 비슷한데 환경이 여기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또 오늘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날이 좀 쌀쌀히 춥네요. 딴 때보다. 아따, 이런 것도 차돌에 티를 잘 먹은. 아주 폭포 그냥 양갈래로 잘 흘러내린다. 이쪽이 좀 파가나네. 석중석에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씩 잘 섞겠네요. 네, 이거는 잡석인데 일단 물이 고입니다. 한번 조심히 들어볼게요. 괜히 잘 나올란지. 으쌰! 보이십니까? 담석입니다. 고산 담석. 차도래가 호피 문양이 박있네요. 아따. 거의, 그럼 뭐, 자세히 한번 모를 정도로 거의 호피하고 가깝네요. 아주 단단하고 좋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것도 그림은 아주 좋네요. 네, 오늘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 목부장인데 완전히 깡탱이만 남아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아니, 돌이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따, 진짜 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뒤도 그림 좋고, 아따, 완전히 이거 그냥, 멋집니다. 오늘, 이런 돌이 하나,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멋지네. 요건 한번 가져가서 이끼를 붙여가지고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산삼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산 천연산삼입니다. 아이고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산삼 아닙니까? 네, 아주 좋아요. 색이 조금 어두운데 아주 문양이 잘 나왔습니다. 네, 완벽하게 산삼이 좋습니다. 산수경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아이고,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저 계곡을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공사한다고 막 한 통으로 알거이 내려오네요. 조심해서 건너야 됩니다. 네, 건너왔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최고 명석입니다. 가재가 한 마리 정확하게 보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거의 막 완벽하네. 예. 그림이 정확한 그림입니다. 가재입니다. 가재 민물 가재네요. 멋집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아주 모험이 좋습니다. 조금 어둡네요. 색이 어두운 게 흠인데 좋습니다. 수모도 잘 되고. 잘 나왔습니다. 소품을 아주 이쪽이 아주 명품을 잘 일었습니다. 하얀 태워에 멋집니다. 또 인상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돌인데 아이고 아주 그냥 꼬리 잘 파인 것이 변화가 좋습니다. 인상석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양사면이 둥글둥글해 좋습니다. 이 뭐 얼핏 봐서는 또 호피석 같은데 어때? 색깔 좋네. 지석인데 색이 좀 흐립니다. 무슨 글자 형태를 띄는 게 알 수 없는 언어 같아요. 아주 고대 언어 같지 않습니까?
조망 틀어져. 일이 많습니다. 완전히 뭐 삼겹지 않습니까? 신호도의 힘이 아주 잘 보입니다. 생일 맞았습니다. 잡돌이 기상이 좋습니다. 인삼인데 어둠 네. 또 이런 것도 그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우로 한 마리 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부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2, 3분 지났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커트를 하고 또 저 건너 저쪽으로 가서 또 한번 2부로 보겠습니다.